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5장 6절을 대략 살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건 약간 동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히브리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쉬넴 에셀 만히김 반네페쉬 자카르 베네키바 슈테이 야딤 슈테이 라글라임 슈테이 클리옷 마가 다킨 카베드 코르카반 케바 혹은 키바 트홀 이렇게 되는데요. 번역을 보시면 12 Directors in the soul. 영혼의 차원에서, 즉 인간의 차원에서의 열두 지도자들인데요. 제3과 달리 이게 열두 지파가 아니고 어떤 신체 각 기관들이었습니다. 약간 몸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기관들이 나오는데요. Male and female. 그리고 여기 자카르 베네키바, Male and female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카르 베네키바 남성과 여성의 속성은 이 영혼의 측면, 즉 인간의 속성에만 들어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공간의 차원이나 시간의 차원에는 이제 좀 상관이 없는 거고요. The two hands,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인간의 차원에서 12개의 이 지도자들은 바로 두 개의 손들과 두 개의 팔이죠. 그다음에 두 개의 다리. 그리고 두 개의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죠. 그다음에 the gallbladder, 쓸개, 담낭. 그다음에 the intestines, 약간 장들. 그다음에 liver, 간. the corcovan. 코르케반이 뭔지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뭐 여러 의견이 많아서. 근데 코르케바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없다고도 볼수 있어요. 일단 뒤에 보시면 the kiva도 인간에게 있다고는 좀 애매해요. 이것도. 그다음에 the spleen. 네, spleen은 이게 무슨 장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헷갈리는데요. spleen은 비장이라고 합니다. 비장. 한국어로는. 지라라고도 하고요. 비장, 지라 혹은 비장이라고 하네요. 예, 써놔야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이거. 키바는 보통 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위. 여기 간이 나왔죠. 그러니까 키바는 이제 스터믹을 의미하고 이거는 비장. 예, 비장, 비만 쓰겠습니다. 장, 뒤에 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비장이고 이것은 이제 위다. 한번 보시죠. 주석입니다. The intestines. 뭐 콩팥이나 뭐 쓸개는 다 이해가 가니까 설명 안 하고 이 intestines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면 장도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여러 장이 있잖아요. In Hebrew, 히브리어로 the word here is 다킨.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다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히브리어랑 좀 연관을 시켜드리면 여기 보시면. 마라. 이 마라라는 게, 여러분들 모세 이야기 보시면, 마라의 쓴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쓰다. 쓰다라는 뜻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은 사실 그 지명 이름이 마라가 된 이유가 물이 쓰기 때문에 마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쓰다는 의미를 그냥 붙인 겁니다. 지명으로.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그냥 쓰다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의 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라는 이제 쓸개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이하 나오는 이제 낙인, 뭐, 카베드는 확실히 간입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이제 문제가 된건 낙인과 이제 코르카반과 그다음에 키바, 그 다음에 타코,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나오는데요. 다킨이 이제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데요. This usually denotes the small intestine. 이 다킨이라는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소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But, 하지만, it can also include the large intestine or colon.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대장과 혹은 결장, 이 콜론을 제가 찾았더니 결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결장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In other version, 또 다른 세페리트 버전에서는 instead of dakin, 이 dakin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대신에 the Sefer uses the term masas or hemses. masas라는 히브리어 단어나 아니면 hemse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다른 버전에서는요. Ordinary, ordinary in Hebraic literature. 일반적으로 헤브라이즘 문학, 그러니까 유대 문학에서는 this does not denote a human organ. 이 마사스와 햄세스는 인간의 어떤 내장 어떤 기관, 그러니까 소화기관, 어떤 인간의 내부에 있는 어떤 신체 기관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The term usually refers to the omansum or manipulis. Manipulis. 이것도 사전을 찾아보니 omansum이나 manipulis 모두 그 반추동물들이 갖고 있는 제2의 위 혹은 이제 겹주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겹주름. 그러니까 주름이 겹으로 돼 있는 막 주름이 잘잘잘잘 겹으로 쌓여 있는 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마 도살 쪽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글로만 아는데 이거 보시면 이 사전에 오마숨 찾아보시면 매니플라이스도 이제 주름이 많은 위를 가진 동물들. 그러니까 위가 총 4개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The third stomach in ruminating. 그래서 반추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그것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반추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위를 의미합니다. 이 마사스나 햄세스가 의미하는 것이요. Such as cattle, 즉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가축으로 기르는 소죠. 소, 소들. 반추동물을 보시면 소목에 속하더라고요. 소목. See figure 53. 53번 도표를 보면요. 53번 도표를 보시면 친절하게 그림이 있는데요. The four stomachs in a ruminant.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가진 네 개의 위라는 제목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위는 히브리어로는 케레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루멘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위가 있고요. 이것을 지나서 두 번째 위는 히브리어로는 벳하코소트라고 불리며 영어로는 리타이쿨룸 혹은 그냥 라틴어식으로 보면 레티쿨룸이 있고요. 두 번째 위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는 마사스, 히브리어 마사스고 이제 영어로 오마숨 해서 겹주름 위, 세 번째 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키바, 제가 앞에서 키바가 인간의 위는 아닐 수도 있다 했죠. 키바가 이제 히브리어 키바가 있고 영어로는 어보마숨. 그래서 오마숨 앞에 어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네 번째 위, 이렇게 총 네 개의 위가 소목에, 소목 동물에 있다고 합니다. This organ is also called the psalterium. 또한 psalterium이라고 영어로 불려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겹주름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Since its longitudinal folds arranged like the leaves in a book. 이게 직역하면 leaves가 이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책과 관련해서는 이 낱장을 의미합니다. 책의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이 낱장을 의미해서 이 두꺼운 책 같은 거 보시면 막 주름이 많죠. 이 페이지 수가 겹쳐가지고 마치 그런 형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겹겹이 쌓여진 그 길이 그런 긴 모습이 마치 살터리움 같다. 이 살터리움에서 살터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살터가 가진 뜻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주로 과거에 이제 중세나 이런데 고대 중세에 그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이제 수사들이 읽던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아주 흔한 책이죠.
그 당시에 성경은 많이 이렇게 출판이 안 돼도 시편은 많이 출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그 시편 책을 보시면 주름이 많잖아요. 코덱스 형식으로 만들면. 그래서 자글자글한 그런 층층 결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그 Psalter이라는 시편 책을 따와서 Psalterium이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생각에는요. According to a number of commentaries, 많은 주석서들에 따르면요, the masas, 히브리어 masas는 denotes the stomach in man, 사람이 가진 위, 우리는 위가 하나죠. 사람이 가진 위가 히브리어로 masas다라고 몇몇 많은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요. In a number of places, 또 수많은 곳에서 the midrash implies that the function of the masas is to grind food. 그리고 미드라시, 성경에 대한 주석을 다는 미드라시 같은 경우에도 이 히브리어 마사스의 기능이 바로 음식을 이렇게 가는, 음식을 이렇게 분해하는, 그러니까 소화시키는 기관으로, 기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사스가 사실상의 실질적인 인간의 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According to the substitution in the grav version here.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grav 버전 외에 grav 버전을 대체하는 다른 본문에서는 it would appear that the analog of the masas in man is the small intestines. 거기서는 이제 다른 문헌에서는 이 마사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마사스라는 히브리어는 위가 아니고 소장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This is also supported by a number of authority. 이 인간에게 있어서 마사스는 위가 아니고 소장이다 라는 견해 역시도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을 의미할 때도 있고 소장을 의미할 때도 있고 뭐 사실 다 이어져 있는데 뭐 아무튼 This would be in agreement with the Kabbalist. 이 소장이라는 견해는 또한 많은 카발라 학자들에게 의해서 동의를 얻고 있고요. Since according to them, 왜냐하면 그들에 따르면 The stomach is the core kevah. 또 이 많은 카발라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위는 코르 케반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헷갈리죠? 많은 이제 주장이 있어서 이 마사스가 위냐 아니면 코르케반이 위냐 뭐 이런 네, 질문이 드는데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키바라고 치면 또 그것도 키바도 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아무튼 네 코르케반에 그럼 알아봐야겠죠. 코르케반은 The term 코르케반 is most often used to denote the gizzard in fowl. 보통 코르케반은 그 조류들이 갖고 있는 모래주머니 있죠. 모래주머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In the Talmud and Midrash, however, 하지만 탈무드와 미드라시에서는 이 용어, 이 코르케반을 인간과 연관시킬 때 인간의 어떤 신체 부위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는 보통 음식을 분해하는 곳과 동일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르케반이 위로 표현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rarely, 아주 드물게, 예, 드물게 예, 사용된다고 합니다. The Zohar clearly identifies the Korkeban as the stomach. 조하르서 같은 경우에는 코르케반은 확실히 위라고 위와 동일시하고요. And this opinion is shared almost universally by all later Kabbalists. 모든 카발라, 그러니까 후기 이 조하르서 이후의 후기 카발라 학자들에 의해서는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코르케바는 위다라는 이런 견해가 더 지배적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Other commentaries identify the Korkeban with various different internal organs. 그 외에도 여러 주석가들이 있겠죠. 그들은 코르케반을 그 외, 그러니까 위가 아닌 다양한 다른 내장 기관들과
동일시하기도 하는데요. Some say that it is the esophagus. 어떤 학자들은 이 코르케반이 이소파구스 찾아보니까 식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코르케반이 식도이다 라고도 주장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코르케반이 소장이다 라고도 주장하고요. Still another opin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장도 있는데요. 바로 그 주장들은 바로 이 코르케반이 콜론이다, 결장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Some even say,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코르케반이 appendix, appendix를 찾아봤더니 맹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맹장, 부록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답니다. 답이 없죠. 일단 the kiva, 일단 대체적으로는 조아르서에 따르면 이제 위는 코르케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The kiva, kiva는 also an organ usually associated with animals. 이 kiva 역시 일반적으로 동물과 연관된 이제 내장 기관이고요. In ruminants, 특별히 되새김질 동물들의 경우, it is the first stomach. 이것은 네 번째 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Known as the maw or abomasum. 그것은 이제 영어로 maw거나 혹은 abomasum이라고 불린다죠. In calves, 소의 경우, 소들의 경우, it is also known as the rennet back. 이제 속과 소, 아니 소목의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 네 번째 위 kiva를 rennet back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it contains the rennet making glands. 이 rennet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뭐 우유를 응고시킬 때 쓰는 거 있잖아요. 효소. 약간 그걸 가지고 있는 백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위에서 아마 분비되는 것 같습니다. 레닛이라는 그 효소가, 그 우유를 응고시키는 그 효소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some commentaries, 또 다른 주석서에 따르면 the kiva is the stomach. 예. 또 위를, stomach을 이제 kiva로 보는 견해도 있는 거죠. Others identified with the intestine. 또 다른 부류는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kiva를 장들로 보고요. Another opinion has that it is the colon. 또 다른 학자들은 kiva를 결장으로 본다는 거죠. 아무튼 in animals, 동물에게 있어서 the kiva was part of the offering given to priest. As the Torah states. 성경에 보시면 여기 신명기 18장 3절에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에서 발생한 그 내장이나 어떤 부위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부분들로 이 kiva가 등장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They shall give to the priest.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걸 주어야 할지니 the shoulder, 어깨, 그러니까 어깨라는 건 양팔이겠죠. 앞다리, 앞다리 쪽. 그 다음에 the two cheeks, 두 볼. 네, 제물의 두 볼. 그리고 and the kiva, 그리고 kiva. 그러니까 장을 주는데 이게 무슨 장이냐가 문제죠. 이제 뭐 위장인지 뭐 하여튼 뭐 네 번째 위장이겠죠. 일단 가장 유력한 것. Maimonides, 그 랍비 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마이모니데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The reason for this, 이러한 이유로, is because the kiva is the first among the digestive organs. 왜냐하면 kiva라는 소화기관은 소화기관들 중에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죠. And this opinion is echoed by the Kabbalists. 그리고 많은 카발라 학자들에 의해 이것은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는, 줘야 될 목록이 있다는 건 좀 약간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kiva라는 게 네 번째 위로서, 소가 가진 네 번째 위로서 거기서부터 레닛, 그러니까 우유를 응고시키는 효소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화에 있어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다라고 마이모니데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을 많은 카발락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죠. According to this, 이에 따르면 the analog in man would be the esophagus.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키바는 어떻게 보면 에소파구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굳이 해석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 인간은 뭐 위액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뭐 글쎄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요소는 입에서 음식을 분해할 때 나오는 침 분비액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소파구스로 보는 건지 아무튼 네 이쪽 분야가 이거를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하여튼 인간으로 비유를 하면 식도로 볼 수 있다라는 뭐 이야기네요. The Talmud and Zohar, however, 하지만 탈무드와 조아르 모두 apparently 분명히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데요. The main function of the Kiva,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Kiva인 것 같은데요. 이 Kiva, 이 Kiva의 주요 기능은 인간에게 있어서 주요 기능은 is to induce sleep, 잠을 들게 하는 것이다. 갑자기 잠 이야기가 났습니다. 왜 이 위와 장이 연결이 되어진다? 한번 보시죠. This is also reflected in Sefer Yetzirah. Sefer Yetzirah 5장 9절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This would indicate an organ of glandular nature, possibly the pancreas. 제가 pancreas를 찾아보니 췌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췌장. 장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결장, 맹장, 췌장, 뭐 소장, 대장, 장들 이야기로 아주 많이 나오는데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췌장과 같은 어떤 이 glandular, 그러니까 glandular이라는 것은 약간 그 분비를 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분비 기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잠을 들게 하는 약간 글쎄요 그걸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는데 뭐 림프관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뭔가 분비하잖아요 분비샘이 분비를 하는데 그것이 잠과 연결된 어떤 것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잠을 유도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는 이제 판크레아스 췌장일 가능성입니다. Significantly, 매우 중요하게, an early midrash attributes to the kiva a sleep of sweetness. 그러니까 앞에 주장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사례로는 초기 미드라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경 주석이었던 미드라시, 초기의 미드라시에서는 이 kiva의 속성을 sleep of sweetness, 아주 달콤한 잠을 선사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하는 어떤 신체 기관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One reason why the kiva might be associated with sleep is because in animals it is the organ that digests milk. 그래서 이제 아리 카플레인 설명을 할 때는 왜 그러면 kiva가 이렇게 잠과 연관되어질까? 그 이유는 바로 동물에게 있어서 이 키바라는 기관은 우유를 소화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약간 이 우유와 잠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기 전에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 뭐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유를 먹고 자면 잠이 안 올 때 우유를 먹고 자면 뭐 잠이 좀 잘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랑 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물에게 있어서는 우유를 소화시키는 기관이 바로 키바, 네 번째 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키바라는 곳에서 레닛, 그 효소, 응고시키는 효소가 나오기 때문이죠. The human analog may also be associated with milk. 인간에게 비유를 하자면 또 우유랑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Maybe, 아마도. And milk is known to induce sleep. 네, 여기서도 나오네요. 우유는 잠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유와 잠과의 연관성. 이거는 뭐 논문을 찾아봐야겠죠. The Talmud also states that in general, eating brings on sleep. 그리고 꼭 우유가 아니더라도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뭔가 먹으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점심 먹으면 잠이 오죠. 슬슬. 네, 날이 따뜻한 날 점심 먹고 나서 좀 잠이 오죠. 그게 이제 약간 포만감이 느껴지면서 약간 잠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은 잠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탈무드는 얘기한 바 같고요.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Kurkevan and Kiva are not human organs at all.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코르케반, 앞에서 나왔던 코르케반과 키바, 이 두 히브리어 단어는 특별히 인간하고는 관계없는 기관이라는 거죠. 소화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 뭐 위와 네 번째 위 이런 식으로요. This would mean that use is made of them only when the Sefer Yetzirah is used with a relation to animals and birds.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코르케반과 키바를 사용했다는 그 의도는 바로 세프레 예츠라가 이것을 이제 동물들과 이 새들, 왜냐면 새들은 아까 모래주머니였죠. 새들과 연관되어 사용할 때만 네, 그들은 사용되었다라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코르케반이랑 키바, 인간에게 없는 기관의 어떤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 이것은 약간 인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동물과 새 더 확대하면 이제 제사 드릴 때 쓴 동물들과 연관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By making use of this organ, 이러한 소화기관들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one may create an animal or bird rather than a human.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골렘 전설 기억나시죠? 골렘 전설과 연관시켜보면 이러한 기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기관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닌 여기 있죠. rather than a human 사람이 아닌 골렘은 사람이죠. 일종의 말은 못하지만 말까지는 못 시켰지만 사람까지는 만들죠. 사람 형상같이.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새나 또는 동물을 창조하려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기관들을 이제 말에서 이렇게 발음을 하거나 뭐 이렇게 사용해서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This might have been the technique that the Talmudic sages used to create the prime calf. 이러한 맥락은 might be 아마도 다음과 같은 기술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무슨 기술이냐면 탈무드 전설에 따르면 이 탈무드의 현자들이 prime calf, 아주 고급의 최고급의 송아지를 먹으려고 최고 송아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화기관들의 용어들이 아마도 이러한 이 전설 속에 나오는 탈무드의 현자들이 이 최고급의 송아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조아르서에 보면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요셉의 형제들도 뭔가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먹으려고 그 하나님의 이 신성한 이름들의 힘을 가지고 가축을 여기서도 거기서도 아마 송아지였던 것 같은데요.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봤던 기억이 얼핏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보고 약간 이제 잘못 이해한 거죠. 이제 형제들은 만들어서 먹은 건데 요셉 볼 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빼돌려서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약간 제 기억이 약간 50%는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50%는 약간 주관도 섞여 있어서. 아무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5장 6절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5장 7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